김해철인 3체육관 소속의 백진하 선수 소개합니다. 이양선 세라 제 1회전 철인 3체육관 소속의 백진하 선수의 2대1 판정승입니다. 강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본연맹의 보충자이신 도회자 부총장님. 차원에서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노래를 한 곡 하고 저희 킥복싱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힘든 시합인 걸 여러분이 느껴보실 겁니다. 비록 못한 노래지만 한 곡 여러분께 선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 전부 쓰고 싶어 야인시대 멤버들 모두 다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 소개 올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아, 그러면 우리 저 정일모, 홍만길 역이죠? 우리 저. 네, 그러시기 때문에, 되도록 식구들 소개는 마이크를 정리께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관람해 주시느라고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야인시대의 소개를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시아손이 여기에 조상구씨 박수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휘발유 여기에 이배국씨 그리고 김관철 역에 이정용씨 예. 저는 야인시대에서 홍만길 역을 맡고 있는 헬레드 조윤호입니다. 그러면서 세계무술 총연맹 총재이다 합니다. 대단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 원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종김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제 이름은 저도 프로킥복싱협회 또 탤런트를 옆에 모시고 저보다 훨씬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젊으셔서 네. 반갑습니다. 김관철입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 막 시작이 막 좋은 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인시대 홍만길 역을 맡으신 우리 정일모 총재님께서 후단법인 세계무술 총연맹원을 회장으로 취임을 하시는 날입니다. 이게 인사드리고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신 누이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시고 오늘 여기 우리 꼬마 친구들이 우리 조상구 씨 꽤 나오구만 요거에 한번 들으려고 하겠습니다. 한번 꼬마 친구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 해주십시오. 노래 좀 말씀이라도 야 하고 이 좀 적당히 하라. 네. 네, 안녕하세요. 조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무엇이나 손님인지야? 과연, 뭐든, 다들 알잖아. 무엇이나 손님인지, 이 노래는 잘 못해. 그냥 이상만 보고 그냥 욕들이 나오라 관련샹 그래서 또 보자 알겠어? 자 됐어? 박수 저는 여기 김종숙 여기 저 본부장하고 같은 어영재고 저는 다음에 야인시대 후속 왕의 여자에서 또 아주 나쁜 놈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 다들 한 곡씩 다 하셨죠? 예. 뭐, 저는 노래는 안 듣습니다. 노래를 나도 워낙 못하기 때문에.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시대 연합시대팀 축하의 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꽃이 돌아봐도 보이는 건 낯선 낯선 사람들 이 밤도 내게 들려온 건설회장이시며 세계공수도연맹회장이신 원봉호 대장께서 대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제16대 대통령 진수와 제92회 세계 프로 킹복싱 5개국 국제전 타이틀 매치를 대선언합니다. 선영 및 먼저 가신 최선민에 대한 무겸이 있겠습니다. 일동 무겸. 대한성 창원시장님을 소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다른 스케줄로 도시고 나중에 경기도 중에 인사차 다녀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대회 대장이신 원봉호 주식회사 대한종합건설회사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원봉호 회장님. 다음은 울산중앙농부상인고문이신 이영호 광덕건설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울산중앙 다음 KBS 대하드라마 왕건 이재마 무인실의 무술팀장이신 서동혁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본대회 부대회장이신 안철용 세계무술종호연맹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본대회 부회장이신 이종환 세계무술종호연맹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상임고문님 소개합니다. 윤상환 상임고문님 거기서 정인모 총재님을 소개합니다. 박건호 실무총재를 소개합니다.
본대회 부회장님이시고 상남상업지구연합회 회장님이신 이정원 부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울산중앙본부 프로킥복싱 회장님이신 우준구님을 소개합니다. 우준구님, 저 어떻겠습니까? 다시 소개를 부탁드리시는데. 네, 좋습니다. 네네. 다음은 세계 최초로 입으로 복걸선수 치는 현단생입니다. 링에 올라가십시오. 현단생. 아. 다음 영화배우이신 영화배우로서 명성을 날렸었던 왕호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한상기 명예 총괄님. 다음은 유럽본부회장이신 여승현 유럽본부장님 소개합니다. 책 소개합니다. 여러분 열렬히 환영해 주십시오. 대전 외국손님이니까요. 다음 그린이 세계공수회 부회장님 진명도님 소개합니다. 이상 많은 분들과 계신다면 시간 관계상 최승호 부총리님 소개합니다. 의원님 소개합니다. 이용수 의원님 왜 안 올라오시고 햇빛이 지치니 가서 앉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체육 또 경량본부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소개 겸에 이 대회에 가장 힘을 많이 드리고 아직도 힘이 남아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현재로 바쁘신 와중에 제2 세계무술총연맹의 참석인 내 임대로께 깊이 감사드리며 상하삼주 총연합회 회장이신 이종훈 회장님 그리고 임원진 그리고 각 우리 연맹 강회자 여러분 그 차원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간단 명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본대회 대회장이신 원봉호 대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마무리 수행하는 화산 불출에 정서 깊은 도시 이곳 창원시에서 제16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제92회 세계 프로킥복싱 국제전 및 한국신망전 대회를 개최하게 됐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봉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 대회를 성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내 기민 여러분과 대회 임원 선수 및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 또 예를 기본 정신으로 하여 고국의 개성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정신함량과 육체 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본 대회는 그동안 여러 체육인들이 적극적인 공과 노력에 힘입어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대회로 발전하여 오늘 이 영광된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선수 여러분들은 스포츠맨 힘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연마해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대회를 성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감회 기쁨이 항상 가득하시길 응원 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념사도 있고 축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뜨거운 옆에서 고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공짜지만 그래도 팬서비스 차원에서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신답니다. 축사는 영화배우신 정인모님이시며 또 번림맹 총재이십니다. 정인모님 나와주십시오. 자로서만 대신하겠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하단에 주시기 바랍니다. 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패 공로패 존경은 경기를 끝내놓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홍코나의 최이현 선수는 51kg라서 자, 이 여성 선수들에게 말하자면 여성 킥복사죠. 이 킥복사들에게 여러분 뜨거운 격려 박수를 미리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승 1패 최희현 선수 소개하세요. 끌어왕 11전 9승 2패 4KO 배재랑 최인호전 복스 정코나 링코나 홍코나 링코나 때 손대지 마세요. 코나 때 물러나세요. 물병 내리세요. 정권아 물병 내리세요. 타올 내리세요. 다 내리세요. 타올 내리세요. 브레이크 쏙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국내의 우먼 킥복사 앞으로 킥복싱은 아시안 게임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녀 선수들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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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를 가보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는 선수를 하나는 주고 큰 것을 받아치겠다는 그런 전법인 것 같습니다. 세훈아 Yeah!
마칠게. 안녕하세요. 이란. 여기가 마치니 레드 코너. 간다. 아 예. 이용왕도 상코나 대기. 도심 왕호 어님과 저희 작품께서 이종원 상남수사 이정원 회장님과 김종석 본부장께서 제1회전
안철용 문경호 회장님, 최성호 구총재님 시상하시겠습니다. 왼쪽
이용광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예 오프타이거야 자고 메뉴를 좀 바꿔봐요 음악을 다른 걸로 이란에 내가 배치는 있는 이란이기 때문에 잠졌습니다. All you windless, we hope you find. 승모패 국회요 정정은 Germany Dialogue 21-20-1-6-2 이번 조식은 제철 조식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거전 내려주세요, 권아 때 밑에. 두 선수들 대단합니다. 도균 선수는
태국 번산의 정통적인 킥복싱을 연습했기 때문에 국내 선수가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그 초전에 공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특별 공명이 되겠습니다. KBS 드라마 왕관에서 또 무인실에서 무술팀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고도의 무술대단자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최소한 각 무술의 25단을 가지고 있죠. 단비도 무술팀이 여러분을 환영했습니다. 이전까지 수발합니다. 무승부입니다. 무승부입니다. 거기는 아마추어 리듬에 대해서 전기는 플로 리듬이고 해서 국제교수상 이것은 양 선수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싸운 이 독일 선수에게 다니엘 로이에게 경기 박수 부탁드립니다. You are fighting. Thank you. I remember your names. Long, long ago. Okay. 김경서, 다니엘 로이, 세어머니. 회장 드리시죠. 트로피도 트로피 장군이 하시고 정정환 한국 아니 이쪽은 이기 보이는 네. 하나 둘 됐습니다. 유럽에서 오신 독일에서 오신 여흥영 회장님께 무인으로서 무술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혼전의 시범단들은 무술을 약 15단 대상인자들로 구성된 사범단장들로 구성했습니다. 경기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의 큰 격려의 박수. 하루씩 빼놓으라니까.
새끼야, 개새끼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오늘 저, 얘 그림 저 가져올라가다가, 뒤에 그 가려오는데, 다음날 올라가는데. 트렁크, 트렁크. 아, 예, 트렁크 여러분. 하나. 하고. 오쪽으로 갈게요. 소개하는 일은 안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관계 나오고 계신 것은 화살을 총을 넣어서 이 풍선을 터뜨리게 되겠습니다. 본부장 도서 본부장님, 그래서 국민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보름회장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양매 넥스게임 그 다음 경기 한국 최진용 최윤상 대기 마지막 파이널 한국인 지빙전 대 태국 선택 대기 여러분들께서는 높은 곳에서 보시지 않고 그냥 이 위에만 보고 계십니다. 현재 세계 최초로 입으로 불꽃을 쏘고 계십니다.
십전무성 일패칠케요 한국의 해적꽃 유양회. 천코라 십삼전 십성 일패 이무호케요 레바논 포괄가세. 이번 주에 결정한 김정구 공개수가 있습니다. 세그나 제 1회전 사실상 반칙입니다. 아랍권이 요즘 조금 말리더니 반칙을 하기 시작하는군요. 블랙! 하세요. 앞에 하트. 니코와의 앞에 하트. 와우, 로키. 운트로키. 야! 하우스. 오. 밴더. 운트로키. 샵 시켰어. 카센. 오버샹클 가자, 그래.
대박. 예. 대장님과 같이 펜트 반장 있습니다. 나오세요. 본경기는 한국 반상급 챔피언 타이틀 매칭으로 해서 먼저 벨트를 반납을 받고 난 다음 무대 위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본경기 챔피언 타이틀 매칭으로 해서 현재 그냥 둘이 나다니시죠. 한 바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 최진영 선수가 반상급 챔피언으로 임해서 챔피언 벨트를 사선을 돌면서 전시하시고 그 다음에 종진님께 대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 드렸다가 종진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종진님 모시고 와서 종진님께 드리세요. 자 이제 가지고 내려가십시오. 총재님의 한 일은 킬로그램 현 반타급 챔피언 서울금강체육관 소속 최진영 반타급 의령부와 체육관 소속 최윤철 오늘 주심했 프레싱 프레싱이야
코나, 전 코나, 한 코나, 코나 때 물과 물병, 타월 내려주세요. 타월 내려주세요. 다른 단계에서 한번 청취합니다. 현재 강진하신 분은 반상적 국내 정권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체급으로서 스피드와 테크닉이 다양하면서 발전하는 내용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방금 같은 것은 라이프 스피드를 주면서 발급, 엘보로서 재미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진단이다. 박재현 회장님. 34전 30승 고려 임치빈. 여성팀이 많이 왔군요. 청코업 65kg 223전 182승 31패 신무 전 총체 챔피언, 전 라차담 전 챔피언, 하이렌 성태! 오늘 경기의 시계주는 제철 심판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춰서, 의식을 갖고 난 다음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Your Ceremony.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태국의 선진 수술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새 깃털로 장식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여러분 경례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코브라가 움직이면서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그 동작이 안 나왔습니다만 코브라가 땅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형의 자세가 나오게 되죠. 현재 태국의 선택 선수는 조금 전에 기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223경이라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편을 두 개 타이틀의 장편을 여기만 봤습니다. 통세시 장편이라고 또 하나는 라차덕는 장편이라는 이번 경기의 대회 시상은 원봉호 대회장님, 박건호 식무총리님 두 분이 시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관중석에서 정권에서 오래라고 하고 있는 이 소리는 선수가 잘한다거나 명중이 됐을 때 오래 하면서 외쳐주는 것입니다. 오래! 오래! 그거는 안 해야지 이제. 해달라고 했어? 네.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세컨드 라운드.
이렇게 보여주고 왔습니다. 그래. 음악 계속 틀어주세요. 필요 음악이요. 오션 주고 가십니다. 가볍게 가보자. 오션 주고.
이게 이 양성이가 공유를 한 것인다는 단어가 비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 선수의 고도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물병 내리세요. 4라운드 1분 10초에 RS 주권 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가장 쉽고 방치가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어서 자료 생해 김영설 외수검 1위 서적 태국 성능 센텐 이 사람은 근본 권사단법인 총정회의석에 짠 세계 프로킥복싱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진수를 취합니다. 2003년 4월 10일 다음의 세계 프로킥복싱연회 경기 박건모 대로 트로피는 박건호 신부총리께서 수리하시겠습니다. 라운드는 양쪽 사이드에 서서 기념 달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안 해도 나도 해주나? 아이씨 나도 자, 기념 촬영, 아니, 잠깐, 총기인 그, 대장 계세요. 자, 저는 시상이 있겠습니다. 세계무술 총연맹의 상패 시상이 있겠습니다. 상패 준비, 상패 준비. 고명하신 분들은 올라오셔서 임명패를 받아가시고. 준비요. 어렸다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 둘 집단이 오랫동안 누르셔야 돼요. 예, 좀 됐다가 또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 전성 공수대 랭킹당권 공고 그 앞에서는 92회 세계 프로킥복 5개국 국회대 후 한국 타이틀매치 기념행사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으로 만든 일을 하시어 빈란납적을 안겨주신데 기하여 공로가 타협이가 믿음으로 여기에 저우만전생을 승남아 올려드립니다. 2003년 4월 12일 사단법인 세계무술 동영맹 정기현 정인모 후보경제 박건호 박영덕 부산중앙본부장님 홍로페 세계무술 정전맹 부산중앙본부 승진 박영덕 대회원 같습니다. 홍로페 상임고문 윤상원 내용 같습니다. 홍로페 대한아마추어 킥복싱연맹 회장 김종섭 내용 같습니다. 김현장 소속 세계무술 정연맹 성명진맹도 그야를 본법인 정연맹 등반이 제2경에 의하여 2003년 3월 이사회의 선생님과 정기총회 시 인준로도 세계 전통 공수연맹 부의장을 의미하 2004년 4월 10일 사람은 세계 무술 총연맹 총재 박건모 임명자 소속 세계 무술 총연맹 성명 이흥수 내용 같습니다. 내려가시고 좋습니다.